안녕하세요. 동아리 탐방의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혹시 가끔 빵 냄새 안 나세요? 제가 지금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의 제과제빵의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빵의 제빵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통일평생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9년 하반기 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일아트, 심리상담사, 캘리그라피 등 기술 자격증 강좌와 댄스 스포츠, 드럼, 제과제빵 등 취미 교양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즈, 크림치즈 케이크라고 그 중탕으로 해서 오랫동안 굽는 치즈케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치즈케이크는 사실 그 좀 과정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계량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단은 그 머랭 올릴 때 잘 올리셔가지고 순서를 제대로 지켜서 이제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구울 때는 중탕으로 구우는데 물량을 조절해가면서 시간을 봐가면서 이렇게 구워내야 됩니다. 이제 건강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버터라든가 이제 설탕이 이제 많이 들어간 빵 말고 좀 그런 버터, 설탕 이런 걸 좀 약간 이제 덜 넣고 그리고 건강한 무슨 너트류 그러니까 뭐 호도라든가 뭐 이런 정도를 좀 많이 넣고 또 밀가루 대신에 뭐 호밀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리가루라든가 연천 지역에 율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무가루 넣는다든가 또 이렇게 그런 가루를 더 가미해가지고 건강한 빵을 이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찾은 건강빵과 디저트반에서 만들 디저트는 뉴욕 수플레 크림치즈 케이크입니다. 우선 크림치즈와 버터와 설탕을 준비해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와 생크림과 우유를 덩어리가 풀어지도록 섞어준 후에 전분과 강력분을 함께 넣어줍니다. 계란 흰자는 거품을 낸 후 설탕을 넣어주면서 머랭을 제조하고요. 만든 머랭을 미리 만들어둔 반죽에 섞어줍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종이를 깐 틀에 빵 시트를 깔아주고 그 위에 반죽을 팬닝한 후 철판에 중탕해서 5분에 구우면 끝! 치즈 케이크 완성입니다. 아 예, 뭐 크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희 가족이 먼저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제2의 어떤 상황을 준비하느냐고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재료들을 이제 배합해서 계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예,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이제 굽기 들어가지만은 저기 이제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완성이 됐을 때 그때가 참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 때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일단 재료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재료, 원하는 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와는 좀 차별이 되겠죠. 네, 우리 부모님들 시중에서 유통되는 빵은 당류도 높고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연천구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만든 이 건강빵.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탐방이었습니다.